뇌졸중 혹은 뇌혈관 질환은 출혈을 일으키는 출혈성 뇌혈관 질환과 피가 잘 가지 못하는 허혈성 뇌혈관 질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출혈성 뇌혈관 질환은 혈관이 터져서 이렇게 뇌에 손상을 주고 뇌 기능을 잃게 만드는 그런 질환으로 흔히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계시거나 동맥경화증이 진행이 되어 있거나 모야모야병이라는 병을 가져서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. 허혈성 뇌혈관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혈관이 좁아져서 뇌 기능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혈관이 막혀서 뇌 일부가 기능을 잃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일반적인 전조 증상으로는 뇌출혈이 생기면은 꼭 두통이 동반됩니다. 여러 가지 다른 증상이 오기 전에 막연한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일반적인 두통이 아니고 머리 전체가 다 심하게 아프고 간헐적 두통이 아닌 지속적으로 계속 두통이 오게 되면서 구역과 구토를 동반하는 두통 같으면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혈관이 막혔을 때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끄집어내는 시술을 합니다. 이 시술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최근 많은 연구 결과로 4시간 30분으로 바뀌었습니다. 혈관 문합술은 혈관 자체를 이렇게 이어주기 때문에 혈관 내 시술에 적응증이 되지 않는 경우 시간이 늦어서 못하거나 혹은 범위가 너무 넓어서 너무 급속히 진행되거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시술에 적응증이 되지 못하는 경우 내 안에 뇌출혈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 이 시술이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등푸른 생선에 기름에 들인 오메가3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동맥경화증이 진행된 경우에는 오메가3를 먹음으로써 혈관 벽 자체가 깨끗해지고 탄력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정상인이 과하게 섭취했을 때는 혈관 벽이 오히려 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만 드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권유드립니다. 잊지 말고 꼭 드시면 좋겠고 오락이라 그래서 항산화 효소로서 많이 이용하는 것은 신선한 과일과 야채, 식물에 있는 색소가 항산화 효소인데 굳이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식습관 중에 하나가 슬로우 푸드와 패스트 푸드라는 게 있습니다. 몸에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. 혈당을 빨리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을 권유한다든지 이렇게 건강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.